네, 안녕하세요. 가오리입니다. 오늘은 오르와주와의 전투 로맨싱 난이도를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두 번인가 들이댔다가 털렸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오르와주 픽업이 많이 앞당겨졌잖아요. 본판에 비해서. 그래서 1번판 때는 성황도 있었고 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스전 때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성황의 씨라고 하는 버프가 굉장히 좋은데 그걸로 이제 많이 클리어 영상들이 1번판에서는 유튜브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판에는 일찍 나왔기 때문에 성황이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편인 것 같습니다. 세라보다는 이제 보스 자체는 이제 패턴이 다양하진 않아서 막 어렵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근데 계속 이제 자기 버프를 하니까 저희 편이 이제 제가 그런 지능각 민첩각 해도 이제 안 되더라고요. 계속 본인 버프를 넣으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전공법으로 가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전력 오토로 했던 거였고 그냥 수동으로 마음 편하게 한 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잡고서 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던가 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양해 바랍니다. 연기는 제 지능과 워터 해머, 아세로스, 미테로스, 이라주 스텝, 딜러 블루는 세이버 레이만 계속하고, 지니는 추풍, 제 바다 주인의 딸이 있는데요. 물축제 이 버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약점이 있으니까 데미지는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해주시고 진영은 아니마 스트림이에요. 지능이 좀 많이 올라가죠. 바다주인의 딸은 BP를 모아서 물축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날개라고 하는 게 저기 민첩 고정인 기술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 아니구나. 운천진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능 버프가 조금 쌓여가지고 데미지가 0 들어갔죠? 근데 이제 자기 버프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그래서 계속 디버프를 걸어줘야 됩니다. 물축제 좋았어. 연기 도와주시고요. 좀 지능 이제 디버프를 많이 걸어놓으니까 저런 기술에는 하나도 안 걸립니다. 쇼.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것 같아요. 저 버스는 이제 계속 자기 버프를 걸게 됩니다. 저 셀렉션에 걸리면
광전사가 올라요. 광폭한가? 그래서 제어가 불능이 됩니다. 적고정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좀 지능 디버프하고는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기술이라 조금 마지막 아픕니다. 그래도 꾸준히 지능 디버프를 걸어주면 좀 데미지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이버레이 아직은 좀 괜찮고요. 미스가 떴네. 저게 좀 마지막 아프네요. 위험하니까 힐을 걸어주시고요. 까마귀 토끼 물축제. 3명의 총이란 기술은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아이고, 아사타 죽었네요. 설마 했는데. 아, 미스. 아이씨, 이제 시간이 잘못됐을 거예요. 와, 또 미스 떴어. 진동파.
그래도 최근에 재학점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애들 성장을 좀 시켜줘서 다행이에요. 아세러스 꾸준히 디버프 하시고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나? 일단 가자. 또 조사마. 제발 돈. 일단은. 잊었으면 좋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잡았습니다. 버프와 이제 적 디버프를 꾸준히 걸어주면 이렇게 잡힙니다. 뭐 스펙은 뭐 별건 없는데 그냥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다 50레벨인가? 아 사가 아세로스는 50레벨은 아닌데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많이 키우긴 했죠. 그래도 50에 근접하게 46 정도인가 47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라와주 이렇게 어려운 보스는 아닌데 이제 매치비 굉장히 강하고 이제 자기 버프를 계속 사용해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 편은 계속 롤러와주의 지능을 낮춰주고 뭐 또 다른 뭐 민첩이라든가 그런 거를 디오프 해줄 수 있으면 계속 해주면서 계속 능력치 낮춰주면서 약점 공격을 양속성이죠. 약점이 그렇게 데미지를 꾸준히 해주다 보면 잡히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막 나온 보스이니까 혹시 스펙이 안 되시더라도 이 컨텐츠 이 토벌에 가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벤트 가서 뭐 계속 있는 이벤트니까 시간을 들여서 성장을 시키신 다음에 뭐 잡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뭐 빨리 잡아서 좋은 거는 이제 지금 잡았으니까 잡으면 진영 메달이라는 걸 주거든요. 뭐 상점 가셔서 교환소 가 보시면 진영 교환소 이렇게 새로 나온 인버스 시그모이드라는 걸 교환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바로 교환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주와 민첩 지능이 올라가는 이제 진영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을 녹화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오리였습니다.